세상살이 힘들어서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러고 살았더니 옆에 내가 어린 자식을 띄워놓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는 않고 찾으려고 왔는데 보이면 얘기 좀 해줘서 날이면 날마다 술 마셔도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해서 어린 자식 끼워놓고 저 잘생긴 새끼하고 사니까 좋아. 아이씨, 그렇게 저 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 번에 가자고. 나 환장하네. 이러다가 자꾸 무릎 앞 다 깨지면 진짜 엿 하나 팔아 처먹기 진짜 힘들더만. 잘해. 웃지 말고 갑자기 빵 터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슬픈 대목이라고. 잘해? 응? 야, 엿 하나 줘라. 입속에서 엿 하나 처먹어야지 좀 달달하니 좀 심각하게. 아니, 그거 말고 한 개만 딱 달라고. 심각하게 앉아있으라고. 응? 그러니까. 응. 야, 입에다 하나 집어넣고. 하나 집어넣고 좀 큰 걸로 먹어. 웃지 말라고 지금 입 붙이려고 그럼. 그렇게 몸으로다가 웃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어? 웃으면 뒤져 이번에 또. 나 환장하네. 이거 괜히 시작했는가 봐. 어젯밤에 이러다가 엿 두 판 다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냥 돈 주워지고 이번에는 엔지 없이 잘 가잉? 알았지 누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해줘 봐. 그 잘 가. 그냥 말하기 싫으면은 대가리 숙이고 이래. 알았지? 내가 묻는 말에. 연병아, 내가 생긴 거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잡았더니 영 멍청한 거.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이러니까 뒤지는 거야. 잘못하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고 살았더니 그 생활이 지겨워서 우리 이쁜 마누라가 떠나갔는데 오늘 여기 월미도에 왔다 해가지고 허블락에 기어서 왔더니 아무래도 저기 앉아있는 저것이 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맞춰본 지는 오래됐으나 어떻게 여기 어린 것 때문에 한번 쳐다는 봐야 되지 않겠소? 박수 한번 줘라 인간들아. 미아리 슬그머니 가면은 내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 당신 찾으려고 전국을 돌다 돌다 이런 거름뱅이 신세가 됐어. 저렇게 잘생긴 놈하고 사니까 좋아? 그
그러면은 저 자식이 그럼 돈이 많아가지고 다이아를 무슨 12캐럿 같은 거를 해준다면 좋지. 말 들어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닌다더니 좋지. 좋아.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나도 보고 싶고 우리 얼라도 보고 싶어서 이래 찾다가 당신 얼굴 한번 애기 보여주려고 찾아왔으니 밉다 말고 내가 거기로 걸어가면 한번 안아줄려? 뭐냐 음악 왜 이렇게 애기는 한번 안아봐라. 닮았네? 딱 닮았네? 그래요? 응, 딱 닮았네. 야 이거 너무 꽁꽁 묶어. 씨, 철사줄로 진짜 꽁꽁 묶어서 애기를 묶어놨네. 나빤대기가 딱 닮았네 진짜로. 어, 딱 닮았어. 그지? 응. 야 고생했으니까 여 하나 줘라 야. 응. 또 우유값은 죽었지 뭐 지까지게. 역 하나 가져가는데 우유값 안 죽었어. 고생했어. 응. 아, 오늘 어젯밤에 허리수 형님이 하도 한번 해보라고 컨셉하고 딱 맞다 해서 했더니 베린 거 같으죠 엄마? 응? 허리수 해라래. 응? 허리수 형님한테 하라고? 저 이미지는 버려놓으면 안 되지. 각설이 분장을 다 하고 다른 데서나 보여주지. 여기 다 관광지인데 형님이 가수인데 그거를 해고 있어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뭐라고 올라오겠어. 큰일 나지. 야야야 이거 말한 철사줄로 징징 꼬매가 아, 나 참, 진짜, 봉안나게, 내일 어떻게, 애기 포대기를 하나 사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